리지야. 친구들, 오늘 리지 어때요? 예쁘죠? 오늘 추석이어서 리지도 이렇게 예쁜 한복 입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오늘은 달토끼를 그려볼 거예요. 친구들, 달토끼가 뭔지 알아요? 옛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름달에 토끼가 살고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리지도 오늘 보름달에서 이렇게 방아를 찢는 토끼를 그려보려고 해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럼 같이 그려볼까요? 고! 가장 먼저 달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친구들, 달 보면은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울퉁, 불퉁, 울퉁, 불퉁 이렇게 동그라미 선 위에 울퉁불퉁한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 동그라미 안쪽에도 울퉁불퉁한 모양을 최대한 느낌을 살려서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친구들 마음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아무데나 그려주면 돼요. 어때요? 좀 달 같아요, 친구들? 이제 달은 다 그렸어요. 이제 토끼를 그릴 건데, 친구들, 토끼 얼굴을 둘리 얼굴 모양처럼 그려줘요. 그 다음으로 코를 귀엽게 이렇게 까맣게 칠해주고 토끼 수염도 그려줘요. 앞니 두 개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그려주고 이렇게 볼을 그려줄 거예요. 하나, 둘. 그 다음으로는 예쁜 눈을 그릴 건데 친구들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엔 쌍꺼풀을 그릴 거예요. 쌍꺼풀을 그리면 더 이뻐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반짝반짝한 눈동자도 그려주고 반짝반짝. 자, 이렇게 속눈썹까지 그려줬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람쥐인지 토끼인지 잘 모르겠죠, 친구들. 그래서 토끼 귀를 그려줄게요. 토끼 귀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날리는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짠! 하나 그리고 짠! 어때요? 토끼 같죠, 이제? 이렇게 했으면 몸통도 그려줄게요. 몸통은 목 그리고 팔을 쭉 뻗어줘요. 배도 그리고 다리 여기 중요해요, 친구들.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뿅! 이렇게 다리와 발을 그려주고 등은 내려가다가 블룩 하고 볼록한 엉덩이를 그려줘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토끼 꼬리! 이렇게 했으면 토끼의 옆모습이 그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방아를 그려줄 거예요. 방아는 그냥 친구들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릇을 그려주면 돼요. 여기 안에다가 방아 찧을 때 쓰는 막대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나머지 오른쪽 팔도 이렇게 마무리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방아 찢는 토끼가 살고 있는 달 완성! 이제 여기에다가 색칠을 해야 되죠, 친구들. 리지가 요술을 부려서 색칠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얍! 와! 어때요? 완전 예쁘죠, 친구들? 리지는 오늘 가족이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달한테 기도할 거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혹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리지한테 꼭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리지랑 같이 그려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